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네요.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니까 오늘은 이 계절에 맞춰서 가을과 관련된 실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쌀쌀해진 날씨에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우울해지지는 않았나요? 흔히들 가을을 탄다고 하는데 가을을 탄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걸까요? 흔히 말하는 가을 탄다는 이야기. 여기에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을을 탄다고 할 때 느끼는 대표적인 증상. 우울하고요.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기분이 계속 다운돼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이 있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아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져서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세로토닌의 분비가 적어져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밤에 잠도 안 오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건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해가 지면 수면 주기와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멜라토닌으로 변화해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가을엔 세로토닌의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덩달아 멜라토닌 분비량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고 결국 수면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들이 가을을 더 많이 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또한 일조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생기는 비타민 D. 이 비타민 D가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을일수록 햇빛을 자주 받고 야외 활동을 자주 하는 것이 우울감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햇빛 많이 보세요. 참, 가을이 더 쓸쓸하게 다가온 이유는요. 제가 이별을 했기 때문이에요. 2018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 셀리나 보고 싶어. 이들은 전 연인과 평균 2.5년 교제 후 이별한 남녀로 아직 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있는 참가자들이었는데 연구진은 이러한 참가자 24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그룹. 자, 지금 앞에 연필과 종이를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전 연인의 단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셀리나의 단점. 머릿결이 너무 손상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남자가 많아. 밥을 받아.
번째 그룹은 전 연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그룹. 나는 괜찮아. I love myself. 괜찮아. 두 번째 그룹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다 라는 특정 문장을 읽도록 했다. 세 번째 그룹. 머리카락 자르기, 스포츠 활동, 음식 먹기 등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그 후 활동을 끝낸 참가자들을 다시 모은 뒤 그들에게 전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뇌파 검사를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전 애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첫 번째 그룹이 이별 극복 효과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한 번 전 연인의 부정적인 면을 적는 것이 이별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빠지게 되면 기분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부작용도 있죠. 또한 연구진은 사람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이별 극복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있어 실험 결과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저는 효과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튼 자신에 맞는 이별 극복법은 알아서들 극복하시길 바랄게요. 너도 왜 또 울고 있어? 여러분들 다들 각자의 방법으로 성공하시길 빌게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 그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다,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데. 이번 주 핫 이슈. 이번 주 핫 이슈. 지금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우리 삶을 바꿀 다양한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가 발전을 견인해온 과학기술들을 선정.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도록 돕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수성과 100선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온 과제로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한 약 7만 5천여 연구개발 과제 중 총 852건을 1차 선별한 뒤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질적 우수성 평가, 마지막으로 대국민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술들이 선정됐는지 살짝 살펴볼까요? 오늘 오전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인데요. 한반도에서도 규모 5.0 이상 중급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 이러한 위험에서 국민을 지켜줄 내진 자재 H형강을 개발한 연구부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AI를 기반으로 악성코드 동작을 무력화하는 기술까지 총 6개의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들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우수성과 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개발 성과 선정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는데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연구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위한 전동형 외골격 로봇 솔루션이었습니다.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119 인공지능 신고 접수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과학기술.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개발이 계속되길 바라봅니다.